이겼다! 평화를 선포하라! 진짜 군대 간 사람은 그럼 비양심적이라는 거냐? 근데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그냥 영어를 직역한 거예요. 용어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뭐 믿는 바에 따라서 다른 병역 거부자, 소신에 따른 병역 거부자,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군대 가는 것도 뭐 용기와 신념에 따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 내부에서 어떤 종교나 종파를 이단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특별하게 어떤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국가는 종교적인 이유로 차별할 수가 없고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가할 수도 없어요. 대만도 중국과 사실상 분단 국가로 인식되고 있죠. 그런데 대만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처 문제를 도입했어요. 물론 도입하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몰려 들어가면은 병력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형평성은 어떻게 갖출 것이냐. 근데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쿼터제를 뒀어요. 1년에 몇 명까지만 하겠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쿼터를 못 채워요. 그냥 군대 가지 뭐하러 저렇게 길고 힘든 일을 하냐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뚜껑을 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안 갈 것이다.